울산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대표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37개 시민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과 울산시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성인 장애인에게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이 시설 대표는 한 지적장애인을 11개월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UBC 단독 보도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장애인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숨진 시설장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 3곳 등 37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드린다며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절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될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와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과 장애인 시설 이용자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설에 연간 수억 원을 지원하고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울산시도 진상조사에 나선 한편 93곳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교육기관이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고 행정처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기관인데 나머지 장애인 복지시설들은 저희 시가 중심이 돼서 인권 상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울산시 교육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시설이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이곳에서 교육받던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